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은 장비빨이죠. 임맘입니다. 저도 사실 M1 맥북 에어를 구매했어요. SSD만 512로 올려서 구매했습니다. 교육 할인을 이용했고요. 1월 7일에 오더 넣어서 5일 만에 승인받고 2월 1일에 받았습니다. 요즘 CTO로 M1 맥북 구매하시면 한 달은 기본 기다리셔야 합니다. 취미로라도 영상 작업하실 분들은 램은 몰라도 SSD는 512기가로 업그레이드해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256기가로 구매하시면 좀 불편하실 거예요. 박스가 작아서 1차 놀랐고요. 꺼내보고 별로 안 가벼워서 또 2차 놀랐어요. 무게가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첫인상은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뚜껑 열자마자 세팅이 시작되죠. 저한테는 이게 두 번째 맥북이기 때문에 세팅 이번에 헤매지 않고 쉽게 진행했습니다. 이거 16인치 CTO거든요. 크기 차이는 이렇게 뭐 굳이 비교를 해보지 않아도 꽤 나죠. 이렇게 16인치 CTO. 16인치 CTO를 1년 가까이 사용해 왔거든요. 아주 성능이 좋은 녀석이라 불만은 전혀 없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M1이 좋다고 난리가 나서 저도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정말 M1 에어가 16인치 CTO만큼 성능이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간단하게 비교해보고 몇 가지 테스트도 해보았는데요. 결과는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받아서 한 작업은요, 16인치 맥북 프로에서 이사 오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냥 외장하드를 하나 희생해야 했어요. 외장하드를 하나 포맷해야지 할 수 있더라고요. 16인치에다가 연결해가지고 타임머신 기능으로 백업을 한 다음에 에어로 데려와서 꽂아서 마이그레이션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대로 옮겨지더라고요. 이런 연결성이 애플 기기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위에 말씀드린 대로 취미로라도 영상 편집을 하시려면 SSD만큼은 512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 16인치가 SSD가 1테라인데요. 평소 외장하드에 요 외장하드에 데이터를 주로 넣고 쓰는데도 500기가가 그냥 평소에 우습게 차지하고 있어요. 이번에 에어로 데이터 옮기면서 영상 한 개문의 데이터만 남겨놓고 정리를 했는데도 220기가 정도 되더라고요. 영상 파일은 이렇게 외장하드로 따로 놓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13인치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 해본 건 파이널 컷을 테스트 해봤는데요. 지금 처음부터 돌아가고 있는 거 보여드리고 있죠? 아시다시피 너무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자, 이제 테스트한 부분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취미로 유튜브와 음악을 하고 있어요. 둘 다 프로급은 아니고 취미입니다. 프로급은 아니지만 영상에서는 4K 영상을 2개 정도 혹은 3개 정도 겹쳐서 사용하고요. 자막도 들어가고 효과도 조금씩 넣어요. 그런데도 아주 원활하게 쉽게 잘 돌아갑니다. 프리뷰 할 때도 전혀 끊김이 없죠. 영상 길이도 지금 이 영상이 10분 남짓되는 10분 38초짜리 꽤 긴 영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작업은 아니에요. 유튜브 가볍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에어에 SSD만 업그레이드 하시는 걸로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발열로 인한 스로틀링 같은 거는 뒤에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고 맥 컴퓨터로 음악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취미 수준이고 라이브 할 때 드럼과 신디나 브라스 정도 백그라운드로 반주를 넣는 거기 때문에 트랙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많아도 20트랙은 넘지 않고 보통 한 10트랙 정도 사용하는 것 같거든요. 10트랙은 넘는 것 같네요. 이 정도는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버벅임 전혀 없어요. 제가 프로급은 아니라서 저한테는 아주 충분하더라고요. 그런데 프로로 하시는 다른 리뷰들을 보면요, 외국 플러그인들은 아직 M1 맥에서 작동을 안 한다고 하네요. 미리 입문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이 급 하락한 인텔 맥 구매해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메모리 많이 먹기도 유명한 크롬도 테스트해봤는데요. 지금 다 겹쳐서 띄우고 있죠. 크롬 같은 경우도 창을 진짜 많이 띄워봤는데요. 보통 15개까지는 영상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요. 16개, 15개쯤 되면은 화면이 안 뜰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 보통 유튜브를 열몇 개씩 띄우진 않으시잖아요. 크롬 창 같은 거 여러 개 띄우는 거는 인터넷 많이 보시는 거는 아무 이상 없이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크롬 창을 많이 띄운 상태에서 포토샵도 지금 띄워져 있죠. 포토샵도 이렇게 잘 작동을 하고요. 포토샵, 크롬 창도 되게 많이 띄워놨어요. 거기다가 지금 사이드카 기능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패러럴즈로 윈도우도 지금 띄워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띄워놔도 지금 거의 뭐 버벅임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버벅임 없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모래시계가 바람개비가 도네요.
포토샵에서 약간 버벅임이 있었긴 했어요. 아무래도 이게 포토샵에 지금 번역된 프로그램이라 완전히 M1 맥북용으로 된 게 아니라 여러 개 창을 띄웠을 때 무리 없이 돌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여러 개 띄웠을 때 포토샵은 좀 버벅거렸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실행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웬만한 작업들은 여러 개 하셔도 M1 맥북 에어 8기가 램 모델로도 충분할 듯 합니다. 8기가 램으로 충분할까? 이 부분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맥 관련 카페 같은 곳에서도 램 8기가로 가능할까요? 16기가로 업그레이드 할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번 M1 맥에서는 8기가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웬만한 작업 하시는 분들께요. 보시면 제가 위에 했던 테스트에서 항상 램이 2기가 정도는 남아요. 지금도 그대로 여러 창을 띄워놓은 상태인데 램이 2기가 정도 항상 남아있죠. 이번 M1은 인텔 칩에서처럼 램을 있는 대로 다 활용하는 게 아니라 스와이프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밑장 빼기처럼 현재 하는 주 작업 위주로 램을 할당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8기가 램으로도 원활할 뿐만이 아니라 8기가 램밖에 없는데 여분을 항상 남겨두더라고요. 제가 쓰는 동안에는 거의 뭐 2기가 안팎으로 램이 항상 남아 있었고요. 대부분 1기가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갔습니다. 아까 요거 창 다 띄워놨을 때 잠깐 0.8, 9 정도 램 남아 있었습니다. 라이트룸에서 큰 사이즈의 사진을 수백 장 띄워놓고 작업하신다면 8기가 램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프로급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13인치짜리 맥북은 좀 작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번 M1 13인치 맥북이라면 에어와 프로 모두 8기가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로 영상 작업 하시는 분들, 프로로 사진 작업 하시는 분들은 16인치 기존의 맥북이나 아니면 가을에 나온다는 새로운 16인치 맥북 정도는 되어야지 이제 맥북 하나로만 놓고 사용하실 만할 것 같아요. 아니면 외부 모니터를 이용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또 궁금해하실 발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창을 많이 띄워놨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만져보면 발열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확실히 적어졌긴 했어요. 이 지금 테스트할 때도 발열이 조금 있는데요. 이 어느 정도 발열이라면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으로 배그할 때 정도의 약간의 따뜻한 정도 발열이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하드한 작업을 하는 중이고요. 펜이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 하드한 작업을 한다면은 스로틀링이 걸릴 것도 같아요. 뭐 몇 시간씩 한다면요. 이 영상을 편집하는 중에 발열에 의한 성능 저하를 느꼈습니다. 배터리로 2시간 연속 영상 편집을 하는 중이었어요. 4K 영상 클립 한 개를 컷 편집할 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4K 영상 클립이 2개 이상 레이어드 되기 시작하니까요. 버벅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잠깐 뚜껑을 덮고 쉬게 했다가 하면 다시 잘 되었는데요. 또 몇 분 후에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4K 클립이 겹치는 부분에서 특히 버벅이고 리뷰가 잘 안 되었어요. 또 가끔 소리가 안 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스로틀링 때문인지 파이널 컷의 버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날 때도 좀 쉬었다가 멈췄다가 플레이 시키면 다시 소리가 나는 걸로 봐서 이 부분도 역시 발열에 의한 성능 저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실제 영상 편집을 해보니까요. 4K 영상 편집은 아무래도 에어에서는 무리인 것 같았어요. 장시간 작업을 해야 돼서 스로틀링이 걱정된다 이런 분들은 물론 펜이 있는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도서관 같이 조용한 곳에서 주로 작업을 한다면 에어가 훨씬 낫겠죠.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요. 배터리가 정말 정말 오래 갑니다. 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보다 더 오래 가더라고요. 유튜브로 영상 보는 정도는 하루 종일 충분히 사용이 가능해요. 받자마자 어젯밤에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 3시간 연속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 정도는 한 20% 정도 배터리가 소모되더라고요. 어젯밤에 그렇게 영상을 보고 충전 안 하고 덮어놨다가 아침부터 다시 또 하드한 영상 테스트 같은 거 작업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띄워놓는 거 했잖아요. 그런 작업을 2시간 정도 더 진행했는데요. 거기서 30% 정도 더 소모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이 영상 찍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29% 정도 27% 정도 배터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배터리가 진짜 오래 가요. 충전 한번 해두면은 걱정 없이 외부에서도 영상 편집까지도 가능하겠더라고요. 16인치 맥북은 영상 편집이나 음악 작업할 때 전원 연결 없이는 2시간을 못 가요. 저는 주 1회 정도 외부에서 이 맥북을 사용할 일이 있는데요. 배터리 오래가는 이 부분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동이 많으신 분들께 아주 유용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16인치보다 이 맥북 에어가 더 빠르고 성능이 좋다고?
M1 맥북 에어가 교육 할인 스토어 기준으로 보면은 기본 모델이 한 116만 원 정도 하나요? 저는 기본 램에다가 SSD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140만 원 정도에 구매한 것 같아요. 아, 작년에 이것도 교육 할인 스토어로 구매를 했는데 SSD 1테라에다가 그래픽도 8기가로 업그레이드하고 램이 32기가예요. 그래서 거의 뭐 최고 사양이죠. CTO로 이게 주문했는데요. 가격이 400만 원 훌쩍 넘습니다. 400만 원 정도 됐나? 가격이 두 배 차이도 넘잖아요. 그런데 성능 차이는 그 정도 차이가 아니에요. 물론 16인치가 더 좋아요. 아, 근데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그 차이가 그만큼 가격 차이만큼이 아니라서. 가격 차이는 두 배인데 성능 차이는 한 제가 체감하기에 4분의 1? 5분의 1 정도라고 느껴졌어요. 프로그램 실행 속도랑 영상 렌더링 할 때 속도 차이가 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가격은 저렴한데 성능 차이가 크지 않고 배터리가 오래 가는 부분이 저한테는 정말 좋아요. 그리고 펜 소리 없는 부분도 마음에 듭니다. 에어는 펜이 없으니까요. 16인치에 비해서 불편한 부분도 말씀드려야죠. 단점입니다. 화면이 많이 차이가 나요. 화면 밝기도 16인치에 비해서 어두운 게 체감이 되고요. 크기도 훨씬 작아서 영상 작업이나 사진 작업하려면 사이드카는 필수인 것 같아요. 화면 비율이 작긴 하지만 이 화면 크기가 요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와 거의 비슷합니다. 얘가 좀 더 이쪽으로 길고 얘가 가로로 길어요. 또 16인치 맥북에 비해서 USB 포트가 적은 것도 불편합니다. 16인치는 양쪽에 두 개씩 네 개가 있거든요. 얘는 왼쪽에만 두 개 몰려 있어요. USB 버스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데요. 16인치는 양쪽에 두 개씩 있으니까 양쪽에서 작업을 하니까 속도도 더 빠르게 낼 수 있고 충전하고 이쪽에서는 뭐 메모리 카드 꽂아서 쓸 수 있으니까 방향도 자유자재로 꽂을 수 있어서 더 편했거든요. 이 부분 불편했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양쪽에 달아줬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량도 16인치에 비해서 얘가 훨씬 적어요. 16인치 맥북은 실내에서 최고 음량은 시끄러울 정도로 잘 사용을 못하는데요. 13인치는 용량을 최고로 올려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텔레비전 옆에 켜두고 애들이 옆에서 만화 보고 있고 그러면 음량 최고로 켜두어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도 음질은 매우 좋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3세대보다 훨씬 음질 선명하고 깊이 있는 음질을 들려줍니다. 그래도 중저음은 16인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요. 음질 중요하신 분들은 16인치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음질이 다른 노트북들에 비해서는 훨씬 좋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번 맥북 에어는 깡통이 진리입니다. 몇 년 동안 저는 신학기 노트북으로 그램을 추천해 왔었어요. 가볍고 배터리 오래가는 노트북으로는 몇 년 동안 그램만 한 게 없었죠. 지금도 무게로는 그램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성능과 배터리까지 생각한다면 그런데 올해는 얘기가 좀 다르죠. 저는 올해 최고의 대학생용 노트북은 M1 맥북 에어라고 생각해요. 영상 작업하실 분 아니면 기본 깡통 사양으로 사셔도 아주 충분하시리라 생각해요. 윈도우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현재 패러렐즈에서 프리뷰 시험 버전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서 웬만한 작업은 다 가능합니다. 또 HWB 한글 사용이 걱정되신다면요. 웹용으로 웬만한 작업이 다 가능해요. 무료로 클라우드까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WB 사용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은행 업무도 이제 맥을 많이 지원해주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맥에서 안 되는 작업은 스마트폰에서 또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윈도우 컴 없어서 맥을 못 쓰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맥북 에어로 애플 컴퓨터에 입문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 정도 성능에 배터리 오래가는 노트북 중에 이렇게 가격까지 좋은 노트북이 얼른 떠오르지 않네요. 중고 가격이 가슴 아프지만 저는 16인치 맥북 프로는 중고로 보내려고 합니다. M1 에어로 제가 하는 웬만한 작업은 다 가능하고요. 좀 벅차다 싶은 작업은 나중에 아이맥이나 맥미니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짧게 소감만 말하려고 했는데 길고 장황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고 이제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알람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